자, 여러분, 만약에 내가 사구를 정말 잘 치고 싶다. 그러면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. 공 하나는 그냥 여기다 갖다 박아 버리고. 자, 이 일적구를 원하는 곳에. 자, 이거 내 공은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. 일적구를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에 보내는 연습을 해 보는 겁니다. 내 공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요. 대신 이 일적구를 뭐 여기다 보낼 거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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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보낼 거냐.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. 그래야 세리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. 어느 회전이든 상관없습니다. 그냥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갖다 놓기. 자, 여러분, 포켓볼 치듯이 만약 이 빨간 공을 저기에 넣는다 생각하고 그 두께 방향 호! 이렇게 보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일적구 위치가 컨트롤이 돼야 비로소 4구에서 공을 모을 수가 있어요. 물론 내가 내 공, 수구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공들을 모아야 한단 말이에요. 그랬을 때는 결국엔 일적구의 컨트롤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. 네? 맞아요, 아니에요. 젖었네, 젖었어.